마케팅의 본질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? 인 것 같은데, 이 캐릭터라는 게 재밌는 게, 그 귀여움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쉽게 허물어뜨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그렇게 한번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들한테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더라고요. 얘가 무슨 말을 하지? 그래서 그 캐릭터의 스토리를 궁금해하고 그 캐릭터의 스토리에 이제 이 브랜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캐릭터가 대신해서 전하면서 이게 특별히 마케팅 수단을 거창한 전략을 안 세워도 이 캐릭터를 잘 만들고 캐릭터의 세계관과 브랜드를 잘 매칭시키면 그 자체로 좋은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캐릭터라 함은 제가 이해하고 싶은 그 그래픽으로서의 캐릭터도 있지만 브랜드의 캐릭터,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해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전하고 싶은가 그게 명확해지고 그게 캐릭터라는 뭔가 귀여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뭔가 또 비용을 쓰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캐릭터를 통해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